어딘가 불편한 듯 자꾸 머리를 흔들어대는 괭이 갈매기 한 마리가 눈에 들어옵니다. 심지어 부리로 자기 몸을 쪼기까지 합니다. 자세히 보니 몸에 1m가 넘는 투명한 줄이 달려 있습니다. 낚싯줄입니다. 몸속에 낚싯바늘이 걸려 고통 속에 몸부림치는 겁니다. 인근의 정박된 배에서 발견된 또 다른 괭이 갈매기입니다. 이번엔 2m 넘는 낚싯줄이 오른쪽 날개를 꽁꽁 올감했습니다. 새하얀 날개뼈가 부러져 밖으로 드러날 정도입니다. 이 갈매기를 제주 야생동물 구조센터로 옮겼습니다. 마취약을 넣고 차분해진 갈매기. 엑스레이를 찍자 몸속에 날카로운 금속이 보입니다. 5cm에 달하는 큰 낚싯바늘입니다. 버려진 낚싯줄에 걸린 물고기를 먹었던 것으로 추정됩니다. 의료진이 긴급 조치에 나섰지만 갈매기는 이튿날 폐사했습니다. 지금도 어딘가에서 낚싯줄에 걸려 목숨을 잃고 있는 야생 조류들. 바닷속 흉기가 된 낚싯줄이 해양 생물을 넘어 야생 조류까지 위협하고 있습니다.